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접근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시 이쪽에 와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무슨 관계가? 보상 관계가 유효해야 되고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정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두 사람 사이 약정 이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제3자 수익 약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줄 오른쪽 보조단 여백에다가 뭘 쓰냐면 수익의 의사표시 땡땡 수익의 의사표시 땡땡 수익의 의사표시 땡땡 하시고 성립요건 X 성립요건 X 아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쪽에 와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돼요?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자 수익 뭐가 있어야 한다? 약정. 자 그러면 실반 다시 와서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병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줬죠? 1억 원의 돈을 빌려줬고 갑은 을과 건물에 대해서 얼마의 계약을 체결했다. 1억의 계약을 체결했고 갑이 을한테 부탁한 내용은 뭐죠? 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매매대금 줘라 라고 얘기했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병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 체결 시에요. 이 사실을 갑이 병한테 통지한 때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병한테 돈 줘. 을이 알았다. 그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 체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이걸 말해줄까요? 갑이 병한테 말하겠죠. 내가 을과 이렇게 계약 체결했으니까 돈이 너한테 가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통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시점은 갑하고 을이 합의한 때, 계약을 체결한 때이다. 아니면 그 사실을 병한테 통지한 때이다. 계약 체결한 때예요. 통지한 때예요. 계약 체결한 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통지한 때. 그것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항상 거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얘가 얘한테 돈 달라고 말한 때, 돈 달라고 말한 때, 즉 병이 을에게 무엇을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 병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자, 그래서 아까 쓴 거 잘 보세요.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 땡땡 했죠. 얘는 절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럼 성립 요건이 아니면 뭐라는 거죠? 아,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또는 제3자 권리 취득 요건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필기하셨으면 이제 칠판 와볼까요?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 물건 그 인터넷으로 물건 주문하죠. 그 물건 이제 주문하면 오잖아요. 이제 택배 회사 통해서 이제 택배 통해서 오잖아요. 100%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문 받은 회사가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물건을 나한테 갖다 주죠. 그러니까 그 주문받은 회사하고 택배회사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나한테 물건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꽃배달 서비스 해주는 거 있죠. 꽃배달 서비스.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 꽃 배달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랑 꽃배달 회사, 회사하고 나하고 꽃가게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가게에서 그 물건을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죠.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생명보험 계약 체결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해두면 내가 보험회사 계약 체결했고 자녀가 수익자가 되면 둘이 계약을 맺어서 자녀에게 권리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이 사람 이름 뭐라고요? 요약자. 이 사람은 낙약자. 이익을 얻는 제3자를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에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형 계약의 종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15가지 해봐요. 뭐 있죠? 증여, 매매, 교환,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 고용, 도구,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 다음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OX.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OX. XXX.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5가지 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슨 계약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의 종류가 아닌 겁니다. 얘는 그냥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구리 뭐 매매 계약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얘한테 매매 대금 지급 채권 줄 수도 있고 차임 지급 채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뒤에가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그 계약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거예요. 즉 갑하구리 매매 계약을 했든 임대차 계약을 했든 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주면 이게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든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뒤쪽에 가서 해지, 해지 내용을 잠깐 보겠어요. 계약의 해지, 해지. 먼저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책으로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3번에서 해제와 해지의 비교해서 표가 하나 나오죠. 그 표, 별표. 그리고 표 먼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군데군데서 거의 대부분 다 배우고 온 내용이라서요. 쭉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실반 다시 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이죠. 을은 대금 지급해줘야 되는데 갑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을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예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제, 해제. 자, 그럼 이때 이 매매 계약 자체에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이 매매 계약에 하자 있다, 없다? 없죠. 무슨 뭐 권리 있는 경우가 없거나 확장할 수 없거나 원시적 불능이거나 그다음 뭐 미성년자이거나 이런 사례 이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완전 유효한 거예요. 완전 유효한데 이렇게 채무 불이행과 같은 후발적 사유로 계약을 없앨 때 쓰는 단어가 해제 아니면 해지예요. 근데 매매 계약은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일시적 계약. 이렇게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다? 해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해제의 경우에 이거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다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때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럼 이게 해제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해요? 해제하면 그 전에 취소할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 이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럼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한 때부터가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즉 해제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소급효. 자, 그다음 이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받았던 매매대금 같은 게 있다면 뭐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받은 거 있으면 이거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고 을도 소유권 같은 거 이전받은 게 있다면 역시 소유권 다시 가볍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기초에서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틀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의무라고 한다? 원상회복의 의무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 원상회복의 의무. 반드시 꼭 이런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됐다. 이때는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는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계약 해제하고 난 다음에 갑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에 대해서 다시 배상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해제하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두 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해지죠. 해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 같은 건 일정 기간 동안 급부가 계속돼야 되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계속적 계약이라 그러죠. 계속적 계약. 이렇게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해지. 여기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계약 자체에 하자 있어요? 없어요? 하자 없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계약은 완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 유효한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다? 해지. 근데 해지는 소급효예요? 장래효예요? 아,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판단해낼 수 있는데 갑하고 리오 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존속기간은 2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난 시점에 보니까 임차인이 안 낸 돈이 두 달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러면 해지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해지한 때부터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왕 1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1년 살았죠. 1년 살아버렸던 걸 이미 살아버린 1년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급효다, 장래효다. 아, 장래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갑은 을한테 받았던 보증금 같은 게 있으면 연차인 차임을 까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또 을은 쓰고 있던 목적물 역시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줘야 돼요. 이때는 각 당사자는 어떤 의무를 진다? 아, 이때는 또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 쓰는 단어가 청산 의무예요. 그러니까 해지의 경우에는 무슨 의미가 생긴다? 청산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끝에 해지의 경우에도 또 손해 있으면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도 해지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똑같은 겁니다. 자 먼저 표를 좀 봐볼까요? 자 먼저 적용 범위부터 봐봐요. 적용 범위 해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무슨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제도예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된다. 그다음 두 번째 소급 동그라미 할까요? 해제의 경우는 계약이 어떻게 소멸한다?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무 이름 볼까요? 해제의 경우에는 무슨 의무가 생긴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지 갈까요? 해지. 해지는 무슨 계약관계에서 인정된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게 해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장래 동그라미 할까요? 장래.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하게 되고 세 번째 무슨 의무가 생긴다? 청산 의무. 그리고 그 공통점에 봐봐요. 공통점에 보면 디귿번 둘 다 무슨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의 경우에도 각각 다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볼까요? 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교환계약. 갑은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은 토지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맞바꾸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을 쪽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죠. 해제. 왜 해제죠? 교환계약은 무슨 계약이니까? 일시적 계약이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이 을과 내 건물을 네가 좀 팔아줄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무처리 부탁하는 게 이게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 그러면 위임계약의 경우에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위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 사용대차.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에 차임만 받고 건물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방 하나를 한 달 동안 차임만 받고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 증여계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한 게 증여 계약이죠. 그럼 증여 계약상에 의무를 위반했다.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해제. 그런 말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 계약 관계를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고? 해제. 계속적 계약 관계를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해지. 그럼 이때 시험에서 중요한 건 해제가 중요할까요? 해지가 중요할까요? 해제. 해제가 압도적으로 양이 또 훨씬 많아요. 해제는 요게 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한 건 해제. 해제. 자, 그러면 요 각각 뜻을 좀 써놓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앞쪽으로 오실까요? 앞쪽으로 와서 어디다 쓰냐면 270페이지 보시면 1번 계약의 해제. 찾았어요? 270페이지 계약의 해제 땡땡 하시고 그다 씁시다.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